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죄를 일삼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과 아집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이제는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두루 살피시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들끓고 있는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다툼의 현장에 하늘의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쟁을 그치고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화의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1년 동안 이 재단을 인도하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광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내며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부어주셨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목회적 비전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더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불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힘쓰는 모든 이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부흥을 내려주시되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가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른 시간부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주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 다음 주일 저녁부터 13일 저녁까지 다섯 번 집회로 새벽과 저녁 다섯 번 집회로 김철한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호렙산 기도회고요. 이어지는 것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무더위를 피하여 피서 떠나는데 우리는 주의 제단에 모여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시원함을 얻는 귀한 여름 수련회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화요일 저녁까지 다섯 번의 집회로 본당대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널리 전하시고 알리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은혜 받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부와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게 어두운 게 아니라 교회학교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에서는 모르겠지만 대략 70% 이상이 교회들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옛날에는 아이들이 울음소리 나면 그 조용히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뜬, 저는 교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많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이게 마지막 막바지 주일인데 여러분이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사랑부의 마지막 여름 캠프가 진행되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회 국내 해외 선교가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무더운 날씨에 약 110교회를 찾아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교육선교지요,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합니다. 또 지역을 섬기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남 미안의 13교구의 김두원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 신회 시간표, 또 사랑 나눔 행사,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또 샤이니 키즈 원화 모집, 여러 가지 많은 안내와 광고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교인 여름 수련회 버스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가는 길, 안전한 길, 또 은혜 받는 길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버스를 운행합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공부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유대 사람이면 누구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의 학자인 아가바의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는 유대학자 아가베는 소년 시절 한때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모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록 모슴살이를 하는 처지이지만 그 용모가 출중하고 경건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함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본 주인집 딸이 이 아가바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보았고 그의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니 젊은 총각 아가바, 그것도 모슴살이 아닌 그 총각을 사랑합니다. 아가바 또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주인이 노발대발 이 총각 아가바와 함께 자신의 딸까지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고 집을 나오자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녀는 자기 때문에 이 귀한 청년의 장래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이제라도 공부하라고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가바는 내 나이 40살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고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하면서 부인이 아가바에게 거듭 공부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바는 들에서 목이 말라 개울을 찾았습니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눈앞에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바위 위에 밥그릇처럼 우묵하게 패여있는 바위가 보인 겁니다. 바위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우묵하게 패였나 싶어서 자세히 보았더니 바위로 바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떨어졌는지 그 물방울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위가 밥그릇처럼 움푹 패이게 된 겁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온 유대민족이 추앙하는 대학자 아가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과 일들, 이 사건과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내게 당하는 이 있는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를 붙잡게 되면 몇 가지의 유형으로 그 문제와 사건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끝났어, 소용이 없어, 절망이야 하고 너무 쉽게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일에 방임하며 스스로 방임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무리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하는 사건이나 일의 문제를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 팔자 소관이라 생각하며 숙명론에 치우쳐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무리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과 일의 문제를 당하면 바르게 바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문제와 사건이 없겠느냐?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대 임금이 된 여호사밧은 앞서 아사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철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에 여호사밧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과 번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유다의 부강함과 나라의 번성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간교한 계략에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의 관계가 됩니다.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할 때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길루알 아못을 치는데 함께하자고 권면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이 여호사밧, 사돈의 권유에 따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말하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저들은 하나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당시에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리다 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러한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전쟁의 날 아합 왕의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은 함께 더불어 전쟁에 나갔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유다로 돌아온 여호사밧, 유다의 선지자인 예후에게 크게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전진역에 흩어져 있던 아사라의 목상과 더불어 바알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과 더불어 사회개혁을 일으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이끕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도무지 유다의 건설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야합한 함께한 아합의 군대와 연합을 이루어 한번 전쟁을 치른 터이라 남유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역대하 2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구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 미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자기 절제 아닙니까?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겁니다. 금식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작인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이 금식이기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한 결과 유다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전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과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항상 싸우는데 육체의 법이 항상 이긴다며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두 개의 법이 싸우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때에 많은 말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만 용사 또는 군사란 말은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군사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와 같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용사라 군사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승리자가 되지요.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면 패배자입니다. 죽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죄의 모습들, 악한 유혹들, 우리 안에 사약하고 희막한 모습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사는 인생, 살아있는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와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그의 삶 속에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엄청난 연합군의 침공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펴십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이터는 시소를 아시지요? 시소의 법칙을 아시는가요? 한편이 내려가면 다른 한편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대로 한편이 올라가면 다른 한편은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허한 자리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분명하게 올려주시지만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올라선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리신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를 보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에 잘 넘어지는 우리들을 아시기에 여러분, 악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무리 이성이, 지성이, 경험이, 가치관이 좋아하고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악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은 사람도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 악은 결코 무시할 것이 못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성, 내 경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악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의 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거대한 세력, 저 마귀의 약한 유혹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능히 약한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아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보면 이러한 사건과 문제는 마치 매트리스와 같습니다. 그 위에 눕거나 그 위에 앉으면 편하지만 그 밑에 깔리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여기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과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배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여호사밧의 왕의 문제가 아닐 뿐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백성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없이 친밀한 관계 없이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저 요르단의 요술램프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러분 위험할 때 구하는 것, 가장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상 속의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친밀한 상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 친밀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 함께 있게 될 때에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서로,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될 때에 거기에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때에 거기에 비로소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혹시 내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런 친밀감, 상호감이 있을, 상호성이 있을 때의 친밀감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말도 경청할 때에 거기에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몸은 그곳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실제로 경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것들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요, 기도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친밀감을 누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파리올림픽 하잖아요. 권총 사격을 우연히 봤습니다. 중국 선수 왔는데 0.1점 차이예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걸까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간과 관심을 통해 친밀감을 쌓는 능력에서의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요, 물론 나를 따라오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있지만은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어렵기도 하고 곤란하게도 만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삶에 3년 동안 초청한 것, 저들과 함께 공유했던 것을 보세요. 몇 가지가 나와요. 함께는 뭐예요? 첫째는 함께 걸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한 일은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역사상 사람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내게 순종해봐라, 너 나 제대로 믿어봐라, 너 나를 좀 섬겨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함께 걸으신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것,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왜요? 내가 변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내가 변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변하고. 여러분, 변화의 시작 아니에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지극히 단순한 일입니다.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고 또 오늘 밥을 먹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데 기술이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과 자주 식탁을 자주 대하셨지요. 마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 식탁에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의 식탁의 이름 있죠? 식사자리. 주의 만찬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 이거 라스트 서퍼라고, 가장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함께 먹은. 그뿐 아니라 함께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쉬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거예요. 함께한 일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고 함께 배웠고 함께 쉬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예수님과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편의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시간이 10시간이라고 계산한다면 3년이라고 휴가가 빼고 한 1년에 300일을 잡으면 3000시간, 3년이면 9000시간, 1만 시간. 1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을코 콜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인에서 제가 1만 법칙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어려운 기술을 터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 만 시간이에요. 바이올린 연주든 하루 10시간씩 3년 연주하면 터득한대요, 기술. 10시간 연주해 못하시잖아요. 5시간만 하면 6년 해야 돼요. 3시간 쌓으면 몇 년 해야 돼요? 12년 해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든 외과의 수술이든 야구선수의 커브에 버리든 터득하려면 1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전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1만 시간을 보내면서 저들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친밀감이에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들을 도우셨던 것을 저들은 기억합니다.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하는 삶. 그러기에 거기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가 뭐예요? 저들의 삶 속에 샬롬의 축복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친밀감을 누리세요. 누구와요? 주님과요. 주님과. 끝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가 벌이는 전쟁은 유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전쟁을 보면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영토의 싸움,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전쟁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불러 하나님의 용사로 쓰십니다. 여러분, 밀 타작이 무엇이에요? 넓은 마당에서 마차나 황소의 굴을 통하여 밀을 타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미디안의 업적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드온은 작은 마당에서 포도즙 틀을 이용하여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명의 5천명의 군단을 이긴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뭐예요?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적은 무리를 알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3일상 17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 앞에 나아갈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란 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 심판하는 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사건이나 문제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바로 믿음이 서게 될 때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두 손을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거룩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서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에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 있는 자. 이럴 때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이 있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들이 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원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죽은 영혼이 새로운 삶의 생명의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경위가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매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저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악한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의와 평강이 화평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여겨주시사 저 억압과 착취와 속박 가운데 있는 저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 아버지 그로 인하여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들려오는 신음과 고통과 아버지의 전쟁의 공포와 총소리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사 저 불안과 대립과 나눔의 저 지구촌 이외 샬롬의 축복 하나됨의 역사 평화가 임하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의 외수 가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며 풍경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 난이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인도자와 함께 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김정림 권사님 인도하신 박소연님, 김득수 권사님 인도하신 최진선님, 예,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고요.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3층에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집회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웃에게 널리 알리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은혜 받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특별히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한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